안녕하세요. 디테일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건축도서 소개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의외로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오늘 두 번째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건축 인문학 그리고 건축 철학 관련된 도서고요. 지난번에 건축 디자인 관련된 도서가 어떤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런 철학과 인문학 관련 도서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건축적 개념, 건축적 역량에 대한 바탕을 다져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밑바탕이 되는 도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건축을 전공하는 학부생들, 대학생들 분께서 틈틈이 많이 읽어 놓으셔야 나중에 본인의 디자인을 발전시키고 본인의 색깔을 입혀나가는데 큰 바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건축 인문학과 건축 철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건축도 역시 인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거주하고 인간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좋은 건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축적 철학이 왜 중요하냐, 뭐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건물, 단지를 설계를 했는데 쇼컷이라고 하죠. 가로지르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돌아가게끔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돌려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도도 없고 철학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그건 죽은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건축 철학과 인문학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콩나물을 키우는 것. 콩나물을 키우려면 콩나물에 물을 주죠. 하지만 물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계속 물을 주다 보면 어느새 콩나물은 자라있죠. 아주 흔한 예인데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한번 싹 봤을 때 우리가 뭔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대부분은.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은 처음에 모호하던 게 점점 명확해지고 더 섭렵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한 권 읽고 두 권 읽고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 이해하고 싶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아마 큰 오류가 될 겁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이 말뜻을 좀 새기시고 가급적 다양하고 또 깊이의 차이도 있는 그런 도서들을 섭렵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책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나름 또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건축 학부생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 이제 건축을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읽어야 할 도서고요. 이거는 이제 주택에 관련된 도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명 건축물에 대한 거를 한번 추려봤고요. 이 부분이 이제 건축 인문학 철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간 기타성 도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권 한 권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이 건축가가 되는 길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뭐 다 필독서, MIT 공대 필독서라고 써있는데요. 동의합니다. 정말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건축가가 되는 게 말 그대로 우리 건축을 처음 전공하는 그런 학부생들이 읽기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장부터 굉장히 세죠. 건축가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줘요. 되기 위한 가정, 교육의 구조는 어떻고, 학교 마친 이후에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뭐 건축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것을 할까. 그리고 건축가가 되고 난 후의 일들, 뭐 이런 식으로 건축가가 되기 위한 가정을 아주 세밀하고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글이 좀 많은 편인데도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만화가 섞여 있어가지고 아주 핵심을 짚어줘요. 이런 특히 만화 부분들은. 그래서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실을 아주 많이 잘 반영한 그런 도서예요. 혹시라도 건축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망설임이 있으신 분들 이 책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한 교차로 디자인 컨셉이군요. 일종의 도시의 결절점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도면에 커피를 좀 쏟았거든요. 이렇게 좀 우습지만 마냥 웃지는 못할 만한 그런 현실을 잘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건축가처럼 생각하기. 할박스 교수의 건축가처럼 생각하기인데요. 이 책도 앞선 책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다양한 건물 사례들을 소개시켜주면서 건축학 교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보면 1, 2, 3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땅이죠. 그리고 건물, 도시로 나눠서 건축 저학년, 우리
신입생들에게 소개를 시키듯이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듯이 이런 책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건축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책 보시면은 아마 개념을 정립하는데 아마 큰 틀을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건축 주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 건축가 서연의 세모난 집 짓기. 이 책 저는 정말로 강추드립니다. 이거는 건축가 서연, 교수님이시기도 하죠. 서연님께서 제주도에 있는 어떤 주택의 의뢰를 받고 그거를 시작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건축주의 허락을 받아서 책으로 냈던 그런 내용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아주 금방 읽게 될 거예요. 이게 그 건축주의 요구와 그런 주어진 환경, 거기에 더구나 이제 건축계에서는 터부시 되는 그런 세모난 모양의 주택, 이렇게 나와 있죠. 세모난 모양의 주택을 짓는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그려냈습니다. 보시면은 특히 실무하시는 분들 많은 공감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건축을 공부하시는 학부생들도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이런 것을 협의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또 헤쳐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아주 좋은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이의 집이에요. 고시마 유스케라는 일본 건축가가 본인의 첫 번째 작업을 아주 심도 있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앞서 세모난 집 짓기하고 약간 비슷한 패턴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그 건축 문화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모난 집 짓기에 이어서 이 책도 같이 본다면은 한국과 일본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구나. 예를 들면은 일본에는 그런 장인 정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수랄까, 이런 장인들이 어떤 식으로 건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기 때문에 일본 건축을 이해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고, 뭐 역시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하더라도 이런 책들이 시각을 좀 넓혀줄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책도 추천드리고요. 이 집을 순례하다 책은 유명 건축가의 집들을 순례하면서 그 과정과 그 관련된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낸 그런 도서입니다. 뭐 르꼬르비제의 어머니 집, 이게 작은 집이죠. 그리고 루이스 칸, 마리오 부타, 뭐 유명한 건축물들 다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르꼬르비제의 작은 집을 취재하면서 우리는 몰랐던 그런 뒷얘기들도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르꼬르비제가 이 작은 집을 설계할 때 뭐 현관이 몇 제곱미터, 침실이 몇 제곱미터, 주방이 몇 제곱미터인지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더하면서 최소화시키면서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르꼬르비제도 이 집을 지을 때 면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더한 것에서 1제곱미터가 오류가 난다,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담고 있어가지고 더욱더 재밌게 유명 건축가들의 주택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세계의 유명 건축물이 아니고 일본 전역에 있는 그런 유명 주택들을 순례한 책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 주택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 주택은 이제 협소주택, 소형주택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계단이랄까, 이렇게 공간을 뽑아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주 탁월해요. 그런 부분들을 엿볼 수가 있는 좋은 책입니다. 이런 디테일에 대한 부분도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사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20세기 건축이에요. 김석철 교수님의 20세기 건축. 자, 이거는 이제 20세기, 유난히도 20세기에 좀 천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건축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20세기에 어떤 건축물에 대한 산책을 하는 개념으로 읽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목차를 보면은 바그너, 가우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건축가에 대한 그런 작품들을 쭉 설명해 준 책이에요. 역시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 건축도서는 재밌는 게 사진과 그림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게, 그리고 공간을 이해하면서 보는 게 참 매력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 건축가에 대해서 그가 설계하고 시공했던 많은 건축물들을 쭉 부담스럽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많고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라도, 건축을 전공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추천드리고요. 이번에 건축에게 시대를 묻다, 민현식의 한국 현대건축 읽기. 앞선 도서가 이제 어떤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민현식 교수님의 일종의 국내 건축 탐방이죠. 뭐 승유상님의 웰컴시티 유명하죠. 그런 국내에서 유명한 건축물들을 이렇게 모두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건축물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 도서를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김종성 씨 SK빌딩 유명하죠. 김종성 씨는 미스 반델로의 밑에서 수학을 했었고 이 SK 본사 서린 빌딩 자체도 미스 반델로의 그 많은 특징을 그대로 가져온 그런 빌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책도 꽤 두껍지만 사진과 그림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금방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이제 건축 철학 관련된 책인데요. 보면은 조금 어려워요. 뭐 제목부터 좀 어렵죠. 이성의 명암과 건축이론, 현상학, 구조주의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를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보면은 내용도 조금 만만치는 않아요. 이런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표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도 표현을 많이 해놨는데요. 가볍고 얇지만 여기에 좋은 내용들이 아주 많이 함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계속 보시면은 익숙해지실 거예요. 뭐 현상학과 건축이론 비슷해요. 어떤 좀 심오한 철학,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배우고 싶다면 이런 책을 사셔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스페이스 타임에서 나온 책들이 이렇게 얇고 가볍고 깊이 있는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20세기 건축의 모험입니다. 이거 제가 대학생 때 사가지고 읽었던 책인데요.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례를 보면은 프롤로그 뭐 1장 디자이너의 자아탐구 벌써 심오함이 느껴지죠? 자아탐구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본인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건축 철학입니다. 근대 디자인의 발생과 변천 탈근대주의의 형성 도시와 인간, 공생의 철학, 에콜로지 이런 식으로 딱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보통 웬만하면 차례 보면은 큰 그림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차례를 보고도 큰 그림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어렵고 내용도 꽉꽉 차 있어요. 이렇게 사진과 글과 옆에 이렇게 각주 있는데 좋은 점은 이렇게 각주가 바로 볼 수 있게끔 옆에다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별도로 뒤에 이렇게 마련해 놓은 책들은 사실 앞뒤 이렇게 왔다 가면서 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데이터를 자랑을 합니다. 이 책 한 권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건축 도서들도 읽다 보면은 다 겹치거든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읽어보시면은 다른 책에도 겹쳐지고 그렇게 많이 겹쳐서 읽다 보면은 본인의 어떤 건축적인 지식과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진도 많이 있고 좀 특이한 책이에요. 잡지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깊이도 있고 하지만 단점은 조금 뭐랄까 산만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책도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건축 철학인데 깊이가 상당히 있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한 권씩 볼까요? 첫 번째, 건축의 형태와 디자인. 이것은 이제 건축을 설계할 때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궁금한 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책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목차를 보면은 뭐 형태사고, 기하학과 건축. 사실 기하학과 건축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이런 철학적인 내용을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 연결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건축적 산책, 도시의 콜라주 이것도 목차가 조금 어려운데요. 내용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데이터량을 자랑을 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예시와 함께 글을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읽으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디자인을 하려면 우선 오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벽돌을 이용하여 디자인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우선 벽돌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이것이 오더를 아는 것이며 그 본성을 아는 것이다. 루이스 칸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런 말들을 계속 인풋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계속 읽으시면은 어떤 건축 사조랄까 어떤 건축 철학에 대해서 정립이 될 거예요. 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의 뇌를 열다. 좀 제목이 특이한데 창의적으로 어떻게 건축적인 발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책입니다. 이것도 깊이가 역시 있어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가지고 건축 디자인으로 연결을 시킬 것인지 이런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역시나 그림이 많이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보면 이런 내용들 나와요. 수사, 대위법, 뭔가 음악에서 나올 만한 그런 전문 용어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도 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뭐 도미노 시스템, 앞서서 제가 다 언급드렸던 내용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계속 읽어본다. 뭐 이것을 뭐 처음 읽을 때부터 막 다 외워야겠다, 다 이해해야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그냥 읽어나가는 겁니다. 꾸준히. 그러다 보면은 이거 전에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하고 또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머릿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 건축 구성의 수법.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나의 생각을 디자인으로 연결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좋은 책이에요. 뭐 비례, 기하학, 대칭, 분절, 심층과 표층, 층구성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게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비례, 우리가 이제 건축물 외관을 설계를 하든 디자인 계획을 하든지 비례나 어떤 리듬 이런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비슷한 형태입니다. 사진과 그림과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주는 이런 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지표선. 지표선은 도형적 구성을 정비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서, 뭐 이렇게 하면서 관련된 예시들을 계속 그림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황금비 예를 들어서 나오고, 황금비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었나, 아주 좋은 내용이죠. 아주 재밌습니다. 비례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이전에 유명한 건축물들을 예로 들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는가, 뭐 의도적으로 붕괴된 비례 이런 것도 재밌는 주제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 많이 읽으시면은 건축적인 시각이 좀 트일 겁니다. 학부생 때 다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한창 배우는 학부생 때 이런 거 먼저 다져놓고 넘어가야 그 다음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바탕이 없이 디자인을 하려고 그러면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 학부생분들은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이런 밑바탕을 까는 작업을 계속 하세요. 흙을 단단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 책은 김홍기 씨라고 아주 역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책도 꽤 두껍고 무게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볼까요? 디자인으로서의 접근, 형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뭐 용어 정의부터 이렇게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디자인을 이끌어가는 다섯 원리, 이런 거 누가 알려주나요? 이런 거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대칭, 여기도 역시 나오죠. 대칭, 대비, 리듬, 스케일, 척도, 기하학적 구성, 유기적 구성, 선형 구성, 건축의 표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디자인 속의 조형 이론, 상징성, 고정과 낭만, 구조 및 기계미, 단순 복잡, 공간의 연속성. 거의 백과사전 수준이에요. 건축 디자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거의 백과사전 수준이거든요. 보시면 또 컬러에 비틀즈 나오고 전혀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아,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피카소 나오고 쭉 볼게요. 삼총 로고 나오고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우주까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다방면에서 접근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많이 고심을 하고 많은 깊이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가분이 어떤 건축 조형, 그리고 어떤 건축 철학, 그리고 건축 디자인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책 한 권 마스터한다면은 아마 거의 천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그런 건축 뭐 구성의 수법이랄까 이런 책을 다 포기하더라도 이 책 한 권이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한번 구비를 하신다면 아마 평생 동안 뽕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책은 저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번 도서는 그 앞서 설명드린 세분한 집치키의 서영 교수님의 또 다른 책인데요.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이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건축 학부생들이 읽기에 전공 수업을 하나 듣는 만큼 1년 동안 그 수업을 이 책 한 권으로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도서이고요. 나는 못을 집었다. 꺾임과 구비침. 상자 상자 또 상자, 가끔 온통,
그릇은 속이 비어야 가치가 있거늘. 꼼꼼한 거짓말과 허튼 참말. 건물의 뼈대와 내장기관. 움직임, 느낌, 해가지고 세월이 흐르면. 건물과 건물이 모이면. 건축가 이데올로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보면은 뭐 뒤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심상치는 않아요.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차례는 아니고 조금 더 깊이가 있습니다. 꺾임과 고비치. 모서리 개념들 이런 것도 한 번씩 짚고 넘어갈 만하거든요. 상자 속에 가끔은 원통. 이 제목에서도 많은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누가 읽어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은 구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인문학 그리고 건축 비전공자도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현대건축 비판적 역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두껍고 무거워요. 이거는 섣불리 입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17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모든 건축적인 그런 흐름을 다 짚어놓은 책입니다. 아주 세세하게. 그것도 약간 비판적으로 기술을 해놨어요. 저도 이 책 아직 다 못 읽었거든요.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보고는 있는데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다고 내용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익숙치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읽는데 시간이 걸리긴 할 거거든요. 건축 사조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건축적 양식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 있고 거기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건축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건축 디자인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이 책 한 권 마스터하면 엄청나게 성장할 겁니다. 과연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마치 집 서재에 잘 보이는데 뭐 총균세랄까 코스모스랄까 이런 책을 비춰놓는 것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평생 읽어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왠지 책장을 채워놓으면 좀 뿌듯해질 것 같아서 저는 구매를 했는데 틈 날 때마다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마지막으로 어떤 조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세 권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건축 만담이에요. 건축가 77인이 들려주는 어떤 건축의 내용을 기술한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작가가 일본 작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건축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유명 건축가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알바 알토랄까, 뭐 램 코라스랄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유명한 건축가들의 얘기했던 그런 유명한 말들을 다 담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보면 루이스 칸, 좋은 질문은 항상 좋은 답보다 훌륭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유명 건축가들이 했던 말들 위주로 글을 풀어나간 거기 때문에 한 번씩 부담없이 읽기에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건축가다. 20인의 건축허장, 삶과 건축을 말하다. 이 책은 그 유명한 건축가들을 다 인터뷰한 책이에요. 20명의 유명 건축가. 아무래도 생존에 있어야겠죠. 현재 생존하고 있는 지금 뭐 자하 하디드 같은 경우에는 타계를 하셨지만 생전에 인터뷰를 한 거고요. 뭐 램 코라스, 뭐 이우밍 페이, 노먼 포스터 유명한 건축가들 다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입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뭐 귄터 베니쉬인데 당신은 사회민주당원인가요?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주고받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 책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도서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키텍츠 노트북, 뭐 건축가의 수첩이란 책이죠. 건축가들은 어떤 식으로 수첩을 사용하고 있나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궁금해서 샀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의 책상, 사무실 환경, 저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수첩들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는 책이라서 아주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건축가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수첩을 사용하는지, 수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일종의 브이로그를 보는 것 같아요. 타인의 삶을 이렇게 보는 것. 그런 게 참 저는 재밌거든요. 다른 건축가들은 어떤 식으로 수첩을 사용하는지, 어떤 식으로 필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기록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이 책도 한번 볼만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건축 인문학 그리고 건축 철학 관련된 도서 설명 드렸고요.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더 소개시켜드릴 책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건축 도서에 대한 소개 영상도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유 되신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